오늘은 이제 6조 단경과 마음 공부 61쪽입니다. 오늘 부분이 그 6조 해능이 이제 5조에게 법을 받고 숨어서 한 15년을 지내다가 이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법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인종법사가 있는 법을 설하는 곳으로 내려왔다가 인종법사에게 이제 6조라는 사실을 이제 인종법사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종법사가 이제 6조 스님에게 5조 스님께서 당신에게 6조를 이렇게 전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법을 전하셨습니까? 5조에게 무슨 법을 받으셨습니까? 그 한 천여 명이 넘는 문인들이 있었지만 법을 얻지 못했는데 당신 혼자 그것도 행자인 입장에서 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무언가 놀라운 법을 받았을 것이다. 도대체 5조 스님에게 받은 법은 무엇이고 그 깨달음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답하는 6조 스님이 뭐라고 답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6조 단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을 이제 딱 꿰뚫는 말이면서 동시에 좀 충격적인 말이기도 하죠. 일반 기존의 불교를 공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저게 불교야? 불교를 깨는 듯한 이런 인상을 풍길 정도로 좀 충격적인 법문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그것의 이제 연장인데요. 이 불법은 오직 5조 스님께서는 오직 견성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어요. 견성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기존의 불교계에서는 전부 다 앉아서 좌선에서 선정을 증득하는 것 그리고 해탈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깨는 듯한 이제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 이유는 어찌해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것은 둘로 나뉘는 이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 말은 선정 해탈이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완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선정과 해탈을 사실은 우리 불교 용어에서 이제 공해 공사상 중관사상 같은 데서 보면 제1의제 승의제라는 말이 있어요. 참된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제1의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어긋난다. 왜냐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표현함과 동시에 그거는 법 자체가 될 수 없어요. 법이 오염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언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말하면 언어에 따른 어떤 모양이 그려지거든요. 그럼 그것은 상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 어떤 한계를 지닌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법을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법을 설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고 또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하고 달을 보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 달을 봐야 될 것이지 손가락을 보면 되겠느냐. 그 말은 말로 설해진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파자제라고 한다 그랬어요. 세우고 깨뜨리는 것을 자제하게 해야 된다. 불교는 그래서 바른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계속 내세우고 주장하고 이것이 법이다 나를 따르라 이 법 아래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내 법을 주장하고 내 종지종풍을 선양하면서 이걸 드러내기만 한다. 그래서 이 법 아래에 사람들을 묶어두려고 한다. 그것은 바른 법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른 스승은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웠다가 깨뜨릴 줄 아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욕을 좀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오늘은 이 얘기했다, 내일은 저 얘기하거든요. 왜?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에 묶일 것 같으면 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를 얘기했다가, 무를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본성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본성조차 없다고 얘기하고, 깨달을 게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깨달을 것조차 없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법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또 조차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가 세운 것을 자기 스스로 깨뜨려야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머리의 분별심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 공부에서는 그런 걸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딱쥘수 있게 해주는 게 공부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쥘수 있도록 던져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허망하게 이것저것 주워 가지고 집어 담궈 놓은 것, 그거를 뺏어갈 뿐이에요. 뺏어갈 뿐.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갈 건 아무것도 없다. 빼앗길 것만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빼앗기러 오는 곳이지 가지러 오는 곳이 아니다. 뭔가 더 얻으러 오는 곳이 아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분별이 충족되길 원하거든요. 생각이 충족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래서 스님, 이거란 말입니까? 저거란 말입니까? 결론을 좀 내주세요. 결론 안 내주면 본인이 막속 시끄러워서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답답함, 그게 좋은 건줄 모르고,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머리를 가지고 기어코 결론을 내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그거를, 난 그게 중요하다. 그걸 얘기해라. 그걸 끝끝내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면 거기 머물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하고 탁 쥐기 때문에. 어느 것도 쥐어서는 안 되고, 어디에도 머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분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댈 곳이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른다. 분별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콱 막힌단 말이죠. 그냥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방법도 안 알려주니까, 나는 알수 있는, 아, 내가 결국 이제 이런 좌절이 온단 말이죠. 공부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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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서 안 되는 거구나. 머리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도리를 써가지고, 방법을 써가지고 할수 있는 뭔가가 아니구나 하고, 완전히 좌절이 와야지 그때 공부가 되는 것이지. 끝끝내 머리를 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해서 결론을 보려고 하면, 결론을 보려고 하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정과 해탈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게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해탈이라는 말도 말이잖아요, 말. 말로 표현된 것은 다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해탈이라는 말은 묶인 것에서 풀려난다는 얘기인데, 방편이죠. 그 말도 당연히 방편이죠. 묶인 것이 있는 사람은 해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 묶였잖아, 거기서 벗어나야 돼 하고. 근데 이미 묶인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아픈 사람에게는, 아, 건강할 수 있어, 건강에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건강을 갖다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을 줄게 이런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에게는 해탈이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해탈이라는 방편으로 그런 어떤 것을 제시해 준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 어떤 함정이 있느냐 하면, 해탈하니까 또 이걸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해탈 안한 중생이 있고 해탈한 부처가 있지. 그러니까 나는 해탈 안한 중생이니까 해탈한 부처로 가야지. 둘로 나눠 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선정에서 나올 때가 있고 선정에 들어갈 때가 있다. 선정이 아닐 때가 있고 선정일 때가 있다. 그럼 둘로 나누잖아요.
그 선종 아닌 사람이 선종인 쪽으로 가야 하고 가려고 하면 방법이 필요하고 수행법이 필요한단 말이죠. 둘로 나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행이 필요 없다라고 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 저쪽으로 가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수행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영원히 중생일 뿐이다 하란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른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쪽으로 가는 이런 추구하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조스님도 추구와 지향이 있게 되면 그건 바른 수행이 아니다. 도 불용수 단막 오염이다. 도는 불용수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되지만 않은 것뿐이다. 그럼 뭐가 오염되는 거냐? 분별, 취사, 간택하는 것. 그래서 지향과 추구가 있으면 그게 분별심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되는 곳을 딱 정해놓고 지향점을 정해놓고 그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가는 방법이 필요해요. 수행법이. 그러니까 수행법을 갈고 닦아서 되는 줄 안단 말이죠. 이 공부는 갈고 닦아 하는 공부 아닙니다. 어디 여기 이제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를 막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거를 뭐 갈고 닦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깎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대로가 이대로 부처라면 지금 내가 이대로 여기서 부처라면 다만 내가 부처인 걸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여기서 늘 부처를 쓰고 있다면 부처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벌써 부처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발도 뗄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게 이 공부지.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면 둘로 나뉘어야 돼요. 나는 부처가 아닌 게 돼야 돼요. 그 부처가 되었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근데 방편으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편이 횡행하던 시절에는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수행법이 아주 막 부흥했습니다. 근데 깨달음이 있던 시대에는 수행법은 딱 사라져요. 선의 황금기 때 수행법 없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 마조스님도 스승인 남학회양이 마조스님이 앉아서 참선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가서 막 돌을 갖다가 갈잖아요. 시끄럽게 참선에 방해되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적해주기 위해서, 야, 그렇게 참선한다고 부처되냐? 이걸 간다고 거울되지 않는 것처럼 참선한다고 부처되냐? 그거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조스님이 도불용수 단막오염이라는 가르침을 설하면서, 그런데도 마조스님 밑에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제자가 그냥 앉아 참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 제자를 스승이 본인을 깨우쳐준 것처럼 본인도 이 제자를 깨우쳐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깨우쳐주나 싶어서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제자한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참선하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그게 무슨 성추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참선하고 있는데 슬쩍 다가가서 귀에다가 깃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이게 법이다 하는 걸 곧바로 가르쳐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앉는다고 네가 갈고 닦아서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꼭 제자는 그걸 보고서도 그냥 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또다시 제자한테 야, 차 한 잔 갖다 줘라. 차 한 잔 갖다 주는 걸 통해서 법을 드러내 보이는데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법이 드러난 시대, 깨달음이 있던 시대에는 방편은 다 깨졌습니다. 방편은 다 깨뜨리고 곧바로 달을 가리켜버렸단 말이에요. 직진심으로. 그러니까 깨어나는 사람은 있었을지언정 수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한 1200, 1300년이 넘어가면서 다 선의 황금기가 지나가고 깨달은 도인들이 다 사라지던 시대가 되면서 이제 큰 절에 스님들이 법이 없으니까 주지가 법 있는 사람을 주지시켰는데 법이 없으니까 그 많은 제자들은 있고 그 제자들은 뭔가를 시키긴 해야 되겠는데 선의 황금기 때는 뭐 참선해라 뭐 기도해라 이런 게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놔두니까 내가 거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숙제시키는 거예요. 능엄주 외워라. 앉아 좌선해라. 화두 들어라. 염불해라.
광명진언해라. 이건 뭐가 좋고 저건 뭐가 좋다. 심지어 나중엔 또 이제 염불해라. 자꾸 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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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수행법이 갑자기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수행법이 난립하기 시작하고 수행법의 시대 한 1200년 넘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가까이까지 수행법의 시대였어요. 우리도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행법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제가 돌아보건대 저 또한 수행이 전부인지 알고 수행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염불, 독경, 좌선, 절 돌아가면서 유행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윗바사나가 유행했고 한때 좌선이 유행했고 한때 막 절수행이 유행했고 한때 막 금강경 독성 딱 장기합장 해가지고 막 칠독을 꼼짝도 안 하고 하는 게 유행했고 또 한때는 막 대비주 천수경의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엄청난 신통자지함이 있다 해서 대비주 막 만독 이만독 하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그러면 뭐 무슨 진언에서 절마다 나름의 어떤 기도 수행의 전통을 하나씩 가지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건대 그게 이제 한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선지식들도 늘어나고 있고, 출가 스님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2000년이 넘어가면 또 2012년이 넘어가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진짜 이 방편에만 치닫던 불교가 이제 약간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그냥 그 방편의 불교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또한 바른 중도적인 안목을 갖추고 염불하고 중도적인 안목을 갖추고 진언하고 다라니하고 윗바사나하고 가나선하고 한다면 법이죠.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야. 염불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가나선을 해도 좋고 길을 걸어도 좋고 설거지를 해도 좋고 청소를 해도 좋다. 모든 것이 중도 수행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전부 다 수행이에요. 삶이 그대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참 좋은 것이 그냥 법문은 왜 듣겠어요? 내가 오랜 습이 중생 분별심의 습이 너무 오랫동안 익혀왔다 보니까 법문을 듣는 걸 통해서 분별 이전자리를 자꾸 가르쳐주는 법문을 듣는 것을 통해서 분별 이전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자꾸 익숙해지기 위해서 법문을 들을 뿐이지 수행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할 게 없다. 여러분도 그러셨나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전에 불교는요 너무 힘든 불교였어요. 아, 전 지금도 그 불교에 이런 식이었어요. 제 이제 도반 스님 중에 한 분이요. 이제 그 스님 아버지가 스님이셨어요. 이제 종단이 많잖아요. 근데 결혼한 종단이 많은데 그 아버지가 스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절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예불 빠지고 뭐 기도 빠지고 이런 걸 아주 빠지면 엄청 혼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에서 살면서 그냥 막 기도 예불 이거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수행 이러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스님이 돼가지고 그 스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나 기도하는 게 제일 싫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옛날에는 정말 저건 중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한 말이었어요. 근데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걸 하기 싫어져요. 근데 그래서 아이 얼마 전에 종단에 아주 그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좌선만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무슨 공부가 되겠느냐 스승과 제자가 자꾸 탁말하고 법문을 해주고 해야지 선방에서 법문이 없는 선방이 어디 있느냐 법문을 해주고 법을 가르쳐주고 탁말하고 하는 시간을 늘릴지언정 좌선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게 선의 본뜻으로 육조 스님의 본뜻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런 말 했다가 욕도 먹고 그러셨죠. 아직은 욕을 좀 먹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런 오염되기 이전에 활활 발발했던 선에 그것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염된 수행 가지고
수십 년을 한 평생을 갈고 닦아봐야 한 발 진도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성품을 확인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하는 불교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깨닫는 종교지. 그리고 수행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번 깨닫고 딱 끝나겠지 그거 아닙니다. 자기 성품을 확인하기 전에는 공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입문도 안 한 거예요. 불교 입문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공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일단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되고 수행이라는 게 진짜 그때 시작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견성 이전에도 그냥 들을 뿐이지 할 건 없어요. 견성 이후에도 그냥 법을 듣고 삶을 살 뿐이지 따로 막 갈고 닦는 수행은 필요가 없다. 아 정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공부예요? 얼마나 해볼 만한 공부예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공부잖아요. 특히나 이 공부는 재능이 필요가 없어요. 재능이 악인도 깨닫고 뭐 살인자도 깨달아요. 앙골리마라처럼 또 주리반뜩처럼 멍청한 바보도 깨달아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상관없단 말이에요. 출제가 상관없고 남자 여자 상관없고 외도 불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요 불교 30년 공부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져요. 이제 막 왔다 이게 더 차라리 공부 가르치기 훨씬 편해요. 오염된 걸 털어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불교로 빨리 이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루빨리 불교로 와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늦게 오더라도 상관없어요. 바르게만 자기가 발심만 제대로 하면 그냥 뭐 한 달이고 뭐 일주일이고 자기 마음만 간절하면 이 공부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바른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해나가는 게 어려운 것이지 중요한 것이지 이거 내가 오래 했느니 뭐 열심히 갈고 닦았느니 이거는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치 않다. 그래서 부처님도 정견 바른 견해를 세워야 되고 불지견 바른 지견을 세워야 한다. 임재스님도 진정견해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갖추어야 한다. 수신길에서 진우스님도 해오 바른 아얀 바른 지혜 바른 지혜의 안목 이해하는 깨달음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거기서 바른 어떤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한 거죠. 누가 어떤 법상이 있어서 법은 이런 거야 법을 깨닫고 나면 나는 뭔가 신통자제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법을 분명히 깨달았는데 난 신통자제함이었기 때문에 나는 법을 깨닫지 못했어 하고 이 법에는 관심이 없고 법 아닌 변죽에만 관심을 가져요. 어떤 그 당시 왔던 그 체험의 기분 체험의 짜릿함 그게 법인 줄 착각해서 거기 매여 있느라고 법은 놓쳐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망하게 또 시간을 10년 20년 보내기도 한다. 바른 스승 만나서 그걸 딱 일깨워주기 전까지 본인의 허물을 본인이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왜? 삿된 견해가 있으니까. 아, 깨닫고 나면 나는 생각도 분별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왜 분별이 일어나지? 깨닫고 나면 무심 이러니까 이게 깨닫고 나면 무심 아 마음이 없어지는구나 분별이 없어지는구나 아, 아닙니다. 분별은 다 일어난다. 아니 분별은 여러분 집에 가려면은 집이 어딘지 찾을 줄 아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이 집과 저 집 중에 이 집이 내 집이구나 그게 분별이잖아요. 분별지잖아요. 아니 그럼 깨달은 사람은 내 집도 못 찾아가겠어요? 분별이 없으면? 분별이 있으되 분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아는 것이라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뿐이지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안목이 없으면은 공부를 잘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불이법의 안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좀 했고 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좀 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선정은 선정 나올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고 해탈 아닌 때가 있고 해탈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를 확인할 뿐이다. 그 견성이라고 이름했단 말이에요. 자기 성품을 보는 것, 확인하는 것, 그게 공부의 전부지. 자기를 확인하고 나면 선정이 없어요. 그냥 늘 선정이지.
나가고 들어감이 없다. 늘 선정이지. 늘 삼매지. 또 해탈과 해탈 아님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해탈이지. 그래서 인종법사가 이제 다시 물었어요.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법사님께서, 인종법사님께서 열반경을 강설하시면서 불성을 밝게 보신다면, 불성을 밝게 보면서 강설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불이법입니다. 불성을 확인함이 없이, 이 불이법, 이 불성을 확인함이 없이 불성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 분별이 아니란 말이죠. 불성은 뭐 네 불성, 내 불성 따로가 아니니까, 여기 있는 불성, 저기 있는 불성이 따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법, 하나의 마음, 하나의 법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불성을 바르게 본다는 것이 그게 바로 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성을 바르게 보고 강설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불이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열반경에 보면 고기도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열반경에 고기도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요. 사중금계를 범한 이와, 사중금계를 범한 이와 오욕제를 지은 자와 일천제 등은 선근과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하고 물어요. 이제 사중금계 또 뭐 일천제 또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중금계 하면요 네 가지 그 아주 중대한 계율을 어긴 잘못, 그것은 사중금계. 그래서 네 가지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되는 계율이죠. 네 가지 아주 삿된 잘못, 이것은 범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스님들이 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이죠. 그 사중금계가 살생, 도둑질, 음행, 깨달았다고 하는 거짓말, 이 네 가지를 이제 사중금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욕죄는 대승과 소승에서 그 해석이 좀 다른데요. 이제 소승불교의 오욕죄는 아버지 어머님을 죽이는 죄, 아라한을 죽이거나 해치는 죄,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해치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죄, 이 다섯 개가 소승불교의 오욕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도 최악의 죄, 가장 최악의 죄라고 하는, 부모님을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 절에 가서 우리 스님들이 절집안에서 이제 승가 생활에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화합입니다. 화합. 그래서 승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합승 이래 불러요. 화합승. 그러니까 화합하는 것이 승가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승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화합승에는 쉽게 말해 옳고 그름조차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말로 이런 말까지 있단 말이에요. 절집안에 스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승가가 화합하면 소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님들이 소고기 잡아서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막 다 한마음한테 돼가지고 화합을 했다 하면 뭐든 해도 좋다 할 정도로 화합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불상생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이건 오욕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도 승가에서 화합을 깨뜨리는 건 큰 죄로 봅니다. 그 마찬가지 신도님들도 절에서 다른 데 어떤 여기 동호회 같은 데 가서는 뭐 마음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절집안에서는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내가 해서는 안 된다. 또 이간질 시켜서 이 집단과 저 집단을 막 오해시키거나 이런 일을 해도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계율이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오욕죄는 절이나 탑을 좀 달라요. 절이나 탑을 파괴하고 불경과 불상을 태우고 삼보를 빼앗는 등의 죄, 그리고 불법을 비방하는 죄, 그리고 출가자를 죽이거나 수행자의 수행을 방해하는 죄,
이것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오욕자라고 해요. 아, 이제 이 법에 대한 이야기죠. 법에 대한 이런 이제 죄를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일천제라고 하는데 이제 열반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천제는 그러니까 일천제가 뭐냐면요. 일천제는 성불할 선근이 없는 사람. 자신의 어떤 욕망만을 추구할 뿐 불법을 따르지 않는 무리. 그래서 단선근, 대탐, 크게 탐욕 있고 무종성, 아예 성품의 정성조차가 끊어진 사람. 무참괴, 아주 참회할 어떤 전혀 참여할 마음조차 없는 이런 사람, 아주 최악의 사람들을 일천제라고 해놓고, 이런 일천제들은 결코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불교의 어떤 일각에서는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열반경에서는 일천제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들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 깨달을 수 있다. 네 가지 계율을 범한 자나 대승경전을 비방한 자, 오욕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모두 불성을 지녔으므로 성불할 수 있다라고 열반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천제 성불설이라고 불러요. 일천제는 그전에는 성불하지 못한다고 여겼는데 열반경에서는 일천제들 또한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빌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중금괴를 범하니와 오욕죄를 지은 자와 일천제 등은 선근과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에는 이 선근이 끊어졌느냐, 불성이 끊어졌느냐를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근과 불성은 다르단 말이에요. 선근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항상함이고 하나는 무상함이다. 이 말은 선근은, 사람의 선근은 항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무상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근은 늘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딱 끊어지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늘 항상하다고 할수 없다, 선근은. 사람들은 선근은 선의 뿌리.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복의 과보를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선근 공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도 복의 과보를 다 받고 나면 선근 공덕이 이제 사라지겠죠.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선근 공덕이라는 건이 선근과 불성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볼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근은 이렇게 항상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불성은 이렇게 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성은 항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불성은 끊어짐이 없어서 불이라고 한다. 이 불성은 불성이라고 이름 붙인 자성, 본래 면목, 열반, 해탈이라고 이름 붙인 이 불성은 항상하느냐? 편의상 항상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항상한다라고 결론을 짓듯이 아 불성은 항상한 거야? 이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틀리는데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지 그러나 딱 맞는 건 아니지 저렇게 얘기할 법도 하지 그러나 딱 맞는 건 아니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스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는 스승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구나 하고 거기 딱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거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말일 뿐이라서 그 말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마조 스님이 마조의 제자 이제 법상 스님에게 즉심시불이다 즉심즉불이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말 듣고 법상 스님이 깨달았어요. 그 깨닫고서 이 대매산으로 돌아가서 홀로 이렇게 고요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조 스님이 한 스님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마조 스님은 법이 바뀌었다. 즉심즉불이 아니다. 비심비불이다. 마음이고 부처다 이랬는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기에는 법상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 그 노인네가 사람을 혼란시키는 게 끝이 없구나. 그 얘기를 이제 이 스님이 또 스승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뭐 매실이다 이겼구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 그 노마가 법상 스님이 아주 수행이 이겼구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법상 스님쯤 되면 이제 비신비불이라고 하든 즉심즉불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잡아도 상관없고 쓸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스승을 욕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스승도 마찬가지고. 이 말을 따라가면 이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말을 따라가면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런데 반드시 이거라고 했다 깨뜨리고 저거라고 했다 깨뜨리는 건 뭐겠어요? 그 말에는 허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세울 수도 있지만 버릴 수도 있어야 하고 저쪽 것도 세울 수도 있지만 버려야 한다. 이게 이 공부에 분별이 아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얘기죠. 어찌 보면 세상은 이거 아니면 저거 딱 세워야 되니까 그걸 배우는 걸 공부라고 하니까. 근데 이 불법에서의 출세간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불성을요, 보세요. 초기 경전에서는, 암경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에서는 열반, 해탈, 참나 그런 거 없다. 무아다, 무아. 아, 영원 불멸한 나라는 거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있다고 하면 그건 아트만 사상이고 그건 삿된 소견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깨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무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 와버리면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참나를 얘기한단 말이죠. 참나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무슨 뭐 열애장이니 뭐 불성이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열반경에서는 아주 끝까지 가죠. 열반경에서는 심지어 이 불성을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열반경에서는 일체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열반경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불성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다. 상나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불성이 있다는 것도 이거 외도의 소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성은 참나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상나가정이래요. 상, 이 불성은 항상 한다. 락, 항상 즐거운 것이다. 아, 이거는 이게 바로 진정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다. 정,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 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 위험한 말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경에서 한 수많은 경전 가운데 이 하나의 경전쯤에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 막 그렇게 넘겨야지. 이거에 딱 머물러가지고 불성은 상나가정이야 여기에만 목매고 있으면은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그 회사 이제 대표분이 뭐 기도 기도 좀 해달라고 옛날에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사실 이제 타종교 신자셨어요. 타종교 신자셨는데 그분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이렇게 상나가정 이렇게 딱 한자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아니시라면서 그랬더니 불교 아니래요. 근데 이거 뭔지 알고 이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줬는데 그냥 걸어놨다고. 글씨 잘 생긴 것 같아 걸어놨다고.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상나가정이 뭐지? 뭐 항상 즐겁고 내가 항상 깨끗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해석하셨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항상 즐겁게 살고 항상 내가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거사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참성품, 신성, 영성이 항상하고 항상 즐거운 뿐이고 이 참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항상 그 자리는 청정하고 깨끗한 자리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항상 갖춰져 있는 이 자리다. 이걸 얘기한다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심. 이야, 그렇게 위대한 뜻이 있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상나가정이라고 막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맞다라고 딱 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세간의 학문으로 학문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열반경에서는 상나가정이라고 했는데 불성은 항상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불성은 항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경전은 뭐야? 도대체 불교는 어느 경전에서는 불성이 있다래고 어느 경전은 불성 없다래고
어느 경전에서는 불성이 항상 한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불성을 항상 한다고 하면 그건 외도다 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열반과 선정을 얘기하고, 어디서는 열반의 해탈은 아니라고 쓸어버리고, 이게 놀라운 불교만이 지니는 이 무분별지 출세간의 이 깨어남의 가르침, 이 깨달음 전통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이 세상에서 세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치를 넘어서는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은 항상 한다 하는데 내가 딱 사로잡혀도 안 돼요. 불성 항상 한다? 그 생각이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불성은 무상하다. 거기에 생각이 딱 정해서 불성은 이런 거야라고 정해놓는다면 그건 불성 아니에요. 아무리 정교하게 불성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정해놔도 그건 불성이 아니다. 즉 불성은 머리로 아무리 계산하고 따지고 체계화하고 조직하고 이해하고 해가지고 불성을 쌈박하게 이해했다? 100% 틀린 겁니다. 완벽하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불성에 대한 전문가가 아주 불성에 대한 엄청난 논문을 막 수백 수백 수천 편을 썼다 해도 그 사람은 불성을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깨달을 확률은 점점 더 희박해지죠. 왜? 머리로 너무 정교하게 정리해 놓게 되면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전혀 불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불성은 항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불성은 끊어짐이 없어 불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불성은 끊어짐이 없다고 했어요. 끊어지고 이어지는 뭔가가 아니다. 그래서 불성은,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한다. 불성은 무슨 방편으로는 또한 하나라고도 얘기해요. 불성을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 일체법이 곧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불법을 바로 뭐 열애고 진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체법이 진여고 열애고 불법이에요. 그리고 도가 바로 법계다, 허공계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온 우주 허공계가 그대로 법계다. 그런 차원에서 화엄경에서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불성, 이 진실을 일진법계라고 표현을 해요.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계뿐이다. 그냥 일진법계뿐이다. 이 세상은 온통 일진법계뿐이다. 일진법계가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일체 유심주할 때 그 마음. 이 마음이 모든 걸 지었다. 마음에서 모든 게 나왔다.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이다. 그게 바로 일진법. 모든 게 다 낱낱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의 마음이다. 바다 위에 파도가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파도이듯이 또한 그 파도가 모두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탱화, 건물, 너, 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잖아요. 분별을 따라가면 다 다른데 그냥 오로지 하나의 법뿐이다. 부처님은 뭘 하든지 법을 얘기를 해요. 농부가 농사짓는 얘기하는데 나도 농사짓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뭐 법에 씨앗을 뿌리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 법으로 다 돌려서 농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중생들에게는 농사 따로 있고 상업 따로 있고 뭐 이 돈 버는 거 저 일 따로 있고 따로 있는데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일. 농사 짓는 일이 법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농사 짓는 일이 다 하나의 법밖에 없으니까. 선사 스님들이 뜬금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저 드로리가 어디로 날아갔는데 날아갔습니다. 어디 갔냐? 날아갔습니다. 코를 비틀고 날아갔다고만 해봐라. 그 드로리를 보는 게 아니라 법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모든 게 돌리고 싶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부가 한 법이니까. 오로지 한 법밖에 없으니까. 스승이 제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지나가다가 뭐 하냐 물어요. 근데 그 제자가 자기 깨달음이 확고한 제자다 보니까 뭐 하냐 그러면 세간의 분별로 대답하면 뭐 하냐 물어보면 설거지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하냐 소를 키웁니다. 소를 키운다라는 건 소가 깨달음을 의미해요. 불성을 의미해요. 견성, 견우. 소를 본다, 소를 확인했다. 그 소를 키웁니다. 이것은 내가 깨달음을 얻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 오후 보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법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법으로, 법 하나로. 왜 그럴까요? 그게 뭐, 아, 저 스님은 그 구리타분하게 저거밖에 몰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라서, 하나라서 모든 세간의 일이 전부 다 법의 일이라서. 그래서 하나다, 일진법계다라는 표현도 쓰고, 법화경에서는 일불승,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전통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그냥 일불승, 일진법계, 하나, 일심, 하나다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불이법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허물이 있는 말이에요. 불이법 이 말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럼 둘이 아니면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냥 둘이 아니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둘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하나다 이래버리면 어때요? 그 하나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하나의 법에 또 집착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하나다 해서 이걸 내세우는 방식보다는 그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긴 것도 아니다, 짧은 것도 아니다, 선도 아니다, 악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불성이 향상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단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별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원하는 건 이거다 해주는 걸 원하는데, 불교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걸 통해서 이거다라고 내가 딱 머물러서 집착할 만한 그 가능성을 딱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냥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데, 근데 생각으로는 답을 낼 수 없다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공부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법문만 들을 뿐이지, 법문 들을 때도 법문 듣고 이해하고 기억해서 막 받아 적고 줄치고, 이게 좋은 공부가 아니라 그냥 멍하니 듣기만 하는 공부.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선 공부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아마 다들 그렇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간적으로 공부하면 이거 어찌 보면 3개월이면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6개월 동안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죠. 아 스님 좀 빨리빨리 좀 끝내주고 다른 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해주세요. 그건 세간 공부예요. 그거는 이것도 책 한 권 떼고 저것도 책 한 권 떼고 저것도 책 한 권 떼고. 책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공부지 이 책 떼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책에는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경전을 보든 뭐 금강경을 보든 천수경을 보든 화엄경을 보든 법화경을 보든 어록을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간의 공부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스님 저는 이미 불교대학 나왔어요. 스님 저는 반야심경 공부했어요. 저는 금강경 공부했어요. 했으니까 이제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공부는 그렇게 한 공부 아닙니다. 금강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가 됐습니까? 됐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 문자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금강경을 통해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금강경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본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실은 제가 뭐 굳이 육조단경을 하지만 여기 뭐 하루 이틀 나와서 공부하시는데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막 그거 굳이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영상 나오는데 무슨 처음 1편부터 내가 끝편까지 다 봐야지 이것도 뭐 나쁘진 않으나 중간중간 봐도 상관없다. 이 공부는 이거 다 그냥 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표현했다가 저렇게도 표현했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세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법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다 똑같은 얘기밖에 더 해요. 제가 뭐 새로운 얘기 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맨날 또 듣는단 말이에요. 왜 듣겠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미 들은 얘기인데.
이거 학문을 공부하는 것 같으면 그거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이미 한번 뗐는데 뗀 교과서를 뭐하러 또 봐요. 다른 교과서 봐야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혼자 떠들기 뭐 하니까 그냥 이거 주제를 하나 갖다 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세간에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안 된다. 세간 공부하듯이 뭐 책 떼듯이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공부고, 특히나 내가 할 공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편한 공부예요. 진짜 이게 제일 중차대한 공부면서 제일 에너지 낭비 없는 공부예요. 그냥 놀며 하면 되니까. 다들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좀 좋은 이어폰을 사서 이어폰도 제가 안 좋은 이어폰을 사서 이게 껴보니까 이거 귀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좀 좋은 이어폰을 사든지. 그냥 많은 분들이 늘 그러세요. 집에만 있으면 공부도 집중도 오히려 안 되고 운동도 안 되는데, 야 스님 법문 들으면서 제 좋은 점들이, 제가 막 못 깨달았어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스님이 때때로 이 공부 얘기 아닌 것 같은 얘기도 한 번씩, 삶을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고, 또 하나 더 좋은 게, 이게 뭐 딴 거 할 필요가 없는 공부니까, 딴 때는 앉아가지고 연불하든 독경하든 아니면 무릎 아파 죽겠는데 딱 장기합장해가지고 하니까 막 이게 막 부종도 생기고 피도 안 통하고 앉아가지고 좌선하면서 1시간 2시간 있어야 되니까 막 힘들고 그랬는데, 아 이거는 내가 혼자서 조용히 산에 가서 산길을 걸으면서 법문 듣기가 제일 집중이 잘 된다. 그러니까 고요히 길을 걸으면서, 산길을 걸으면서 고요히 홀로 법문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산길을 걷는 게 아주 습관이 되니까 운동도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법문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순간 지금 산에 가보세요. 이 봄에 꽃이 확 폈다가 지면서 연한 연초록의 잎이 돋아날 때, 저도 산에 낮 시간에 가는 것도 좋지만 오후에 오히려 한 선호시대에서 올라가요. 선호시대에서 올라가면 요즘 같으면 한 7시쯤 돼야 해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한 4시대에서 올라가도 한 5시, 한 2시간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한 3시쯤 올라간다 하면 5시, 한 2시간 올라가면 한 1시간 그 위에서 이러고 앉아있다가 또 한 시간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5시부터 6시까지 그 해가 떨어지기 직전, 그때가 산색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그 낙조의 그 아주 붉은 빛이 이 푸릇푸릇한 이 연한 초록의 잎들을 반짝반짝 만들어주는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길을 걷고 이제 내려오는 순간도 그 아주 사선으로 오는 그 밝은 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또 제가 요즘에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은요, 뭐 예를 들면 장산이나 무슨 뭐 황령산이나 이런 곳은요, 야,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겠나? 또 이런 풍경이 있을까? 탁 정상에 올라가면요, 뭐 광안대교에서부터 해운대에서부터 부산 전체가, 시내 전체가 막 다 내려다 보이 일대가 쫙, 바다가 그냥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일요일 날 이렇게 저 대은정사 법회 오는 분들 계시던데, 1시 반에서 3시 법회 끝나면 장산 한번 올라가고 가시면 참 정말 좋습니다. 법문 들으면서 올라가면 좋단 말이죠. 그럼 운동되죠. 마음 공부되죠. 운동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렇게 행복한 공부예요. 진짜 행복한 마음 공부예요. 말 그대로 행복한 마음 공부. 그러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내면에 꽉 막힘은 있지만 막 머리를 싸매고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뭐 시험 잘 볼 필요도 없고 머리 싸매고 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다른 차원의 공부예요. 정신적으로 막히는 공부지, 머리를 가지고 하는 공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불성은, 이 불성을 그래서 불이라고 합니다. 불성은
불의가 불성이에요. 둘이면 불성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둘로 둘이잖아요, 그죠? 이 둘이라는 말은 딱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백, 수천만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나뉘어져 있는 것은 불성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불성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성을 확인해야 되느냐? 여기서 힌트를 알아채야 된다. 어떻게 힌트를 알아채느냐? 아, 나뉘어져 있는 건 불성이 아니구나. 아, 그러면 이 몸, 저 몸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몸은 불성이 아니겠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성이 아니다라고 정리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거든요. 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은 불성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생각도 이 생각 저 생각 나뉘어져 있잖아요. 감정, 이 감정 저 감정 나뉘어져 있죠. 그건 불성이 아니에요. 의지, 이 생각 저, 이 의지 저 의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제 의지, 오늘 의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의식, 분별심 맨날 바뀌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거긴 진실이 없다는 거. 불성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진실이다, 진정한 나다,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참된 진리다 이 소리잖아요. 법이라는 소리거든요. 나의 본래 마음이라는 소리거든요. 진정한 나가 바로 불성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아, 이 몸은 네 몸 내 몸 나뉘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니구나 확실하잖아요. 몸은 내가 아니잖아요. 분별되니까. 10년 전 몸과 이 몸이 다르잖아요. 분별되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아, 이 몸은 내가 아니구나. 생각 내가 아니구나. 이 생각 저 생각 둘로 나뉘니까 생각 내가 아니고 생각의 내용은 내가 아니구나. 느낌 이 느낌 저 느낌 나뉘니까 둘 셋으로 나뉘니까 불이법이 아니니까 느낌도 내가 아니구나. 의지도 내가 아니고 의식도 내가 아니구나. 진정한 나, 진정한 불성, 진정한 진리가 아니구나. 이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아니에요? 오온, 이 다섯 가지가 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았더니 이건 불이법이 아니니까 비추어 보았더니 일체의 고통과 악난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다섯 가지는 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있다. 작용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죠. 작용을 통해 드러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을 통해 드러난다. 이 법은 불이법이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생각한다. 생각은 법이 아닌데 생각이 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법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난다는 그 작용을 통해서 법이 확인되고 있다. 보는 걸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법이 늘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게 무엇이냐? 근데 그것이 둘이라면 그건 아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을. 둘이면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불성을 봤다! 그러면 그건 불성일까요? 본 내가 있고 본 것이 있잖아요. 그럼 둘이 아니에요. 둘이잖아요. 그건 불성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불성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불성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색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뉠 수 있는 것은 불성이 아니다. 이 소리 저 소리가 분별되면 그것도 불성이 아니다. 그러면 둘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것도 불성이 아니에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불성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불성을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감촉을 느낄 수 없어요. 감촉을 느꼈다면 그건 돌리니까 느낀 내가 있고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힌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혹은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제가 이제 그 비유를 많이 들죠. 산에 올라갔다가 아침 새벽부터 산에 올라갔다가 산 정상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 해가 막 탁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 모퉁이를 돌아서 거길 딱 올라섰는데 장엄한 아름다움의 풍경이 눈앞에 촥 펼쳐지고 있을 때 생각이 딱 멋진다. 그거를 말해서 우리가 무라일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죠? 뭐라 뭐 무아지경 이러죠, 그죠? 내가 사라진 지경이라고 옛사람들도 그 깨달은 사람들이 아닐 텐데 무아지경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이다, 경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힌트입니다. 즉 그 순간에는 내가 저 해 뜨는 것을
본 것이 아닌 거예요. 보는 나와 보이는 해가 둘로 나뉘지 않은 순간이란 말이죠. 그 순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봄 그 자체만 있는 것이지 내가 저것을 본다가 아니라 그냥 봄이라는 경험, 작용 그거 자체, 그 하나 그게 불이법의 경험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그렇게 둘로 쪼개지지 않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힐끗힐끗 누구나 경험하고 살아요. 누구나 자기가 부처니까 자기 그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것을 명확하게 그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힌트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또 다른 힌트를 또 얘기를 해본다면 와칭이라는 책인가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뭐 축구 선수가 펠레인가? 펠레가 그날따라 막 몇 득점을 하면서 막 날아다니던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은 정말 여태까지 축구 경기하면서 체험해보지 못한 경기였다. 오늘 경기는 오늘 경기를 하는데 나는 내가 축구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완전히 축구장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축구장 전체가 통으로 하나로 보이면서 내 몸이 지 혼자 알아서 막 달리는데 하나도 피곤한 게 없었다. 힘든 게 없었다. 이런 상태였으면 하루 종일 뛰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식의 그 순간과 완전히 하나 되는 순간을 그날 완전히 엄청난 실력을 발휘했던 날이었다 그러거든요. 또 그 뭐죠? 이렇게 카레에서 1등 했던 사람이 그 1등으로 치고 나가면서 1등 했던 사람이 인터뷰할 때도 비슷한 인터뷰를 하거든요. 완전히 그 차와 나와 이 땅과 이 모두가 완전 하나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치고 나가지더라.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어떤 막 몰입할 때 내가 사라지는 이런 체험 경험들 한단 말이죠. 그것을 비추어 본다면 즉 보세요. 우리는 내가 저것을 경험하는 것만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꼭 내가 있고 저것이 있어야만 경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것이. 그죠? 하나로 통으로 경험되는 아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구나. 그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안근이 색경을 촉해가지고 안식이 일어나는 거 큰 다 허망한 거다. 다 소멸시켜야 될 거다 이랬어요. 그런데 안근이 색경을 접촉할 때 해서 안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으로 이걸 보고 아 이거 컵이구나 예쁘구나 이런 인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이 이걸 보는 걸 안근이 색경을 촉해서 안식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 아 그러니까 이 여기 보는 눈이 있네 이건 내 눈이지 하는 허망한 착각이 안입처라 그래요. 입처는 허망한 망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보는 내가 있지라고 망상을 일으키는 걸 안입처라고 그러고 저기 바깥에 대상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외입처라 그래요. 여섯 가지 외입처. 색이라는 입처다. 그래서 12연기에서 입처를 6입처를 소멸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눈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이 사라져야 된다. 바깥에 있는 경계가 바깥에 있는 나와 다른 것이다라는 험한 경계라는 이런 바깥에는 다른 것이다라는 착각, 둘로 나뉘는 것이다라는 착각, 망상, 그걸 소멸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접촉,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의식, 그 의식은 또 다르다. 의식계 따로, 객관계 따로, 주관계 따로 이렇게 세계를 자꾸 쪼개는 것은 그런 것은 진실이 아니다 하는 거죠. 아까로 다 돌아가세요. 여기서 이것을 둘로 나누어 놓고 보다가 문득 무라일체가 되어서 예를 든다면 예를 든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기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렇게 비유를 들면 아 무라일체가 견성이구나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난 내가 저것을 본다라고만 그것만이 보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봄의 경험이 있었구나.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에서 내가 그 꿈을 본 건가요? 그 꿈 속에서는 꿈의 주인공이 저쪽 내가 저걸 봤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 소리를 들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꿈 깨고 나면 꿈 전체가 나잖아요. 그래서 꿈 전체가 통으로 본 거잖아요.
이것저것, 이것저것이 나, 너가 아니었잖아요. 전부 다 나였잖아요. 빌딩, 산화, 대지, 자연, 만물까지 꿈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것 뿐이잖아요. 바다에서 파도 치듯이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드러난 것 뿐이잖아요. 상으로, 모양으로 드러난 것 뿐이거든. 모양 전체가 통으로 하나란 말이죠. 보는 경험이 둘로 나뉘어서 보이지 않아요. 통으로 전체가 보는 거지.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그런 봄의 체험이 있구나. 그런 가능성. 이 견성의 가능성이 이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까운 범주로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식의 비유를 들어볼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통으로 하나가 되는 불이법의 체험. 보는 자리에서 이 맨날 내가 저것을 보다가 저것을 보는 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죠, 그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봐요, 그 사람을. 저를 어떤 사람은 막 천하 외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막 타종교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아주 꼴 보기 싫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저에 대한 분별은 다 달라요. 그죠? 그럼 저에 대해서 분별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저를 보면서 다르지 않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분별의 내용을 따라가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건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분별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고 회광반주에서 돌이켜서 본다라는 이 사실, 말로 또 표현해 본다면 본다라는 이 사실 하나는 다르지 않잖아요. 분별하기 이전짜리, 이전에는 소리를, 이 소리를 듣고 특정한 소리를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소리를 해석하는 건 다르지만 이 소리야 저 소리야 이건 듣기 좋아 저건 듣기 싫어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분별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진실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거에만 목매고 살죠. 아, 어떤 사람은 천억, 그러니까 뭐 1억이 큰 돈인데 어떤 사람은 1억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돈에 목맨단 말이에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 뿐인데 이거 허망한 거죠. 그거는 가치가 그냥 사람이 부여하는 것 뿐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여된 모양, 대상에만 지금까지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다 달라요. 돈이 많고 적음,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많고 적다라는 기준 다 달라요. 잘났다, 못났다, 다 달라요.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다 다른 걸 가지고 내가 세우는 난 이 정도 돼야지 하고 정해놓고 그걸 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안 되면 괴로워하고 이게 됐어도 딴 사람은 기준이 다르면 나는 여기서 으쓱하면서 잘난 척하고 산을 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못났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기준이 다르니까. 뭐 보수 진보 하듯이 진보에서 최고 올라갔어도 보수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있죠. 예를 든다면 기준이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그걸 얻어도. 근데 우리는 평생 그 모양만 쫓아가서 그 모양을 화려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거에만 관심 갖고 사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 모양의 세계는 진실하지 않으니까. 모양의 세계에는 허물이 항상 있어요. 오염이 돼 있어요. 그 모양의 세계는 항상 분별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늘 괴로움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늘 괴로운 세계예요. 근데 모양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모양 따라가지 않고도 그 모양을 다 쓰면서도 분별을 다 쓰면서도 분별이 아 허망하구나 진실되지 못하구나 공하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하나라가 된다고 해서 불이법을 체험한다고 해서 내가 야 하나니까 네 남편이야 내 남편이야 똑같은 남편이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내 집이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근원에서 하나구나라는 게 있지 겉으로는 분별 다 한단 말이에요. 분별 다 돼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고 분별에 노예가 되지 않는 거고 분별에 휘둘리지 않는 것 뿐이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는 그 경계에 끌려다니며 살았다 보니까 이 참된 성품의
이걸 이름에서 성품이라고 이름한 거지. 뭐 성품이 따로 있겠어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걸 이름에 그냥 성품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게 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이게 다 아니까 이렇게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우리가 순수 의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견문각제에서 아는 이게 있으니까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보는 걸 통해 살아있고 듣는 걸 통해 살아있고 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내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생각이 자꾸 중계방송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을 중계방송해요. 이건 잘했어 잘못했어 이건 더하지 그랬니 이건 못했니 막 중계방송을 하는데 그 중계방송하는 속삭임만 없으면 분별만 없으면 이대로 완전해요. 여러분 스님 저는 죽을 병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어떻게 이대로 안전합니까?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이대로 안전해요. 죽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거 안전한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병드는 게 아름다운 거고 절망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처님은 절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았을까요? 늙고 병들고 죽고 온갖 고통 다 당하셨어요. 부처님도 모함도 당하고 그러나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서 나무가 뽑혀도 그대로 안전해요. 봄 돼서 꽃이 펴도 안전하고 여름에 우거져도 안전하고 가을에 단풍 져도 안전하고 단풍이 다 떨어졌을 때도 안전해요. 1년생 풀들이 피어났을 때도 땅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거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고 사는데 호랑이는 나쁜 놈이고 사슴은 좋은 걸까요? 그 잡아먹히는 토끼도 아름다운 일이고 잡아먹는 호랑이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뭐 아름답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아무 분별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개입시키면 호랑이는 천하의 죽일 놈이다. 지 한 끼 먹기 위해서 매 평생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느냐. 그 자기 생각 아니에요. 그 노자가 천지는 불이 나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천지는 그냥 그럴 뿐이에요. 법은 진실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고귀하고 삿된 게 따로 없습니다. 고귀하고 삿된 게 따로 없어요. 선악이 따로 없습니다. 법의 자리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막 살지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더 윤리 도덕적이 되지. 분별 다 할 줄 아니까. 그럼 지금 이대로 부처라니까요. 내 속삭임만 없으면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요? 돈 없는 그대로 부처라니까요. 돈 없어서 괴롭다는 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각 일으킬 때만 문제가 되잖아요. 난 아파서 부처가 아니다? 아파도 부처예요. 모든 상황이 그대로 부처를 드러내고 있다.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가 진실이다. 그러니까 추구할 바가 있습니까? 추구하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추구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추구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추구한 게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성공 못하면 괴롭고 성공하면은 행복하겠죠. 행복이 있는 곳에 불행이 있어요. 행복도 없으면 불행도 없어요. 성공이 있는 곳에 실패가 있어요. 아예 성공도 안 만들어 놓으면 실패도 없어요. 애착하는 거에 증오하는 것도 있어요. 애착하지 않았으면 증오도 없어요. 그 양 두 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추구심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 추구할 게 없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대로 부처란 말이죠. 근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듣고 머리로 딱 이해하고 나서 아 오케이 나 이해 다 했어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살면 본인이 그러고 사는데 행복하다 그럼 상관없어요. 괜찮다 상관없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사는데 자기가 자꾸 불편하거든요. 자꾸 힘들고 머리로 알겠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삶이 괴롭단 말이죠. 자꾸 끌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 사실은 이게 믿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신해행증 하잖아요. 먼저 믿고 그리고 이해하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바로 행하고 그래서 완전히 증득한다. 바르게 믿기만 해도 그냥 야 내가 진짜 부처구나 딱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이 신성취, 믿음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야 신심이 있다, 신심이 깊은 사람이 왔다. 그럼 큰 스님들 깜짝 놀란단 말이죠. 믿음, 신심이 깊다라는 것은 곧 깨닫다는 소리거든요. 신심명.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대로 부처구나. 내가 분별망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부처구나. 완전히 믿어보세요. 부처지. 바르게 또 이렇게 법문을 듣고 법을 들어서 바른 직견을 갖추어서 아, 이 몸이 난 줄 알았는데 하, 온 우주법의 허공성이 이대로가 전부가 나구나. 바르게 이해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가벼워진단 말이죠. 문득 순간에 어떤 전환 같은 순간이 오죠. 그게 뭐 어떻게 올지는 다 서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얄팍하게 머리로만 막 이해하면 그럼 뭐 머리로는 이해 되는데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런 이제 법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뭐 힘든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세상 공부 못, 세상 일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하고 시간 날 때 운동 삼아 취미 삼아 공부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점점 더 알아서 간절해져요. 알아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번 중차대한 1번이 이 공부가 돼요. 그거 억지로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억지로 내가 발심해라 억지로 이 공부를 1번으로 해라 그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그걸 굳이 강요하겠습니까?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억지로 여러분도 억지로 그걸 그렇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모르긴 해도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 몇 분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목요일날 수요일날 10시를 기다려서 시간을 맞춰놓고 있다가 이거 또 비법이 있다대요. 뭐 복사하기 했다가 딱 붙여놔야지 될 수 있다대요. 뭐 그런 것까지 연구해 가면서 여기를 직접 와서 들어야지 하고 생각할 정도면 그게 얼마나 정성이에요. 정성.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그만큼 간절하단 말이거든요. 간절하면 그렇게 행동이 돼버려요. 그냥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내가 더 편한 일이라 뭐 가는 게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좋은 일이니까 저절로 가게 되듯이 저절로 된다. 이 공부는 저절로 무의자연으로 저절로 되는 공부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또 이건 100% 무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만 또 하면 안 된다. 저절로만 된다라고 해도 또 극단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래도 또 이것도 극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절로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냥 마음을 내라고도 또 얘기했다가 어디에 딱 안주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분별이 안주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는 게 진짜 공부예요. 야 난 공부 이만큼 되는 것 같아 저만큼 공부된 것 같아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지 공부된 게 아니에요. 깨닫기 직전까지 모를 뿐이에요. 깜깜할 뿐. 오히려 깨닫기 직전에는 더 깜깜하다고 하죠. 이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공부예요. 이거는 딱 도노하기 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공부다. 그럼 너는 한 발도 못 된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분별의 기준에선 사실은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법을 설해주거나 할 때 또 그것들이 다 공부가 되고 기회가 돼요. 또 그래서요 또한 선도 있고 불선도 있지만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이를 일러 불이라고 한다. 뭐 세상에 선도 있고 불선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선근 이래 얘기했듯이 선도 있고 선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불성은 선도 아니고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불성은 물론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선악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선악은 자기 생각 속에만 있어요. 진실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맞고 틀림이 없고 나쁜 놈 착한 놈이 없어요. 다 똑같은 바다 위의 파도일 뿐이지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법에서 뭐 더 혜택을 받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법에서 차별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법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세간상에서의 분별심은 착한 일 하면 인과법은 착한 일 하면 착한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요. 그거는 세상법이에요. 세상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이 법은 인과법이 아니라 비인비과예요. 비인비과. 법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 이 법에서는 차별받지 않는다니까요. 나쁜 짓을 하면 세간에선 차별받지만 벌도 받지만 복도 없어서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겠지만 법에서는 차별받지 않아요. 딱 하나 이 세상에서 이런 게 있어요? 법 말고? 전부 다 세간법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죠. 복 많이 지면 복 받죠. 노력하면 부자 되죠. 인과대로 이루어져요. 대부분은. 그런데 이 법의 공부만은 이 법 공부 이거 딱 하나 이거 하나만은 천하의 악인도 깨닫고 천하의 바보도 깨닫고 남녀도 상관없고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도 상관없고 아 완전 평등이다. 왜냐 100% 자기가 이미 다 가지고 늘 쓰고 있고 늘 이 속에 있으니까 이것이니까 그 어떤 이 법에서는 우리는 한치 차별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공부 안 한 사람과 공부한 사람이 남녀가 출제가가 아무런 차별 없어요. 완전히 평등해요. 이 법에서는 얼마나 참 놀라운 공부입니까. 나쁜 짓 했다? 상관없어요. 참회하라고는 시키지만 절에서 나쁜 짓 하셨으면 참회하세요 하고 시키긴 하지만 이 법의 자리에서는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니다. 물론 참회하고 나면 훨씬 빨리 깨닫죠. 왜? 나쁜 짓 하고 나면 그 찜찜함, 나쁜 짓 했다라는 그 죄의식 그것 때문에 공부에 걸림이 돼요. 완전 비워지지가 않아요. 걸림이 돼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깨달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지면 공부하기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계율을 지키는 거지 계율이 절대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계율은 개차법이거든요.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계율은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불교 계율이 제일 특이해요.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종교는 다 계율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불교 같은 계율은 없어요. 불교는 반드시 지켜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라 해놓고 법문할 때 보세요. 계율을 지켜라 해놓고 그러니까 절에 와서 수계는 아무나 다 해도 돼요. 어기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없이 아무나 다 와서 수계 받아도 돼요. 불교 계율은. 왜냐하면 이거 안 지키면 절대 안 돼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반드시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데 이거는 지킬 줄도 알아야 하고 범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율도 절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진리라고 해서 여기 집착하면 이거는 참된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 참 이 공부가 얼마나 정말 걸림없고 자유로운 말 그대로 출세간에 정말 통쾌한 어떤 확연무성한 이런 공부란 말이죠. 범부는 오운과 18계를 둘로 나누어 보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자성이 둘이 없음을 밝게 본다. 둘이 없는 자성이 곧 불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범부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운을 둘로 나누어 본다. 18개를 둘로 나누어 본다.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 보고 18개, 18개로 나눠 보는 거 이걸 다 둘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오온이 다 따로따로 있는 줄 나누어 본단 말이죠. 색수상행식이 따로따로구나. 눈깊고 혐없듯 색상의 미축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18개가 다 18개로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지만 지혜로운에는 그 자성이 둘이 없음을 밝게 본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보는 인식, 봄 이게 통으로 둘, 셋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하나가
꿈속에서 보고 듣지만 그게 다 하나듯이 하나가에서 그냥 벌어지는 것이듯이 그 지혜로운 그 자성을 지혜로운이는 그 자성을 두려 자성이 두렵음을 밝게 본다. 두려움은 자성이 곧 불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없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자성이다. 그러니까 이 둘이 없다라는 이 말이 아, 참 곱씹고 곱씹으면 뭐 곱씹을 것도 없지만 참 놀라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화두죠, 화두. 야, 이게 둘이 없을 수 있나? 이게? 어떻게 세상 있고 내가 있고 너와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남과 있고 여가 있고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어찌 둘이 없을 수 있지? 여기서 막힌단 말이에요. 왜? 생각을 하면 일단 둘이거든요. 생각과 생각의 대상.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의 내용과 생각이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둘이 아닐 수 있지? 이게 이제 화두처럼 들고 있다 보면 문득 회심한단 말이에요. 돌이켜서 묻는 그놈을 돌이켜 깨달음이 뭡니까? 질문이고 답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 깨달음의 이 공부는 질문이고 답이에요. 깨달음이 뭡니까? 해서 깨달음이 뭔지를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바깥으로 여기저기서 답을 구하려고 막 답을 찾고 찾고 찾다가 어? 깨달음이 뭡니까? 이거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게 깨달음이네. 그 질문이 그대로 답이었네.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불이법이 뭡니까? 불이법이 뭘까 하고 둘로 찾는 동안은 저기 답이 있고 여기 질문자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둘이잖아. 궁금해하는 내가 여기 있고 궁금해하는 답이 있으면 그건 둘이잖아. 아, 그럼 불이법이 뭡니까? 이거란 얘긴데? 그래, 하나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불이법이 뭡니까? 하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뭐가 이게 불이법이 뭡니까? 하고 있느냐. 불이법이 뭡니까?까지 갈 것도 없이, 불! 이! 할 때, 이 불! 여기서 딱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둘이 아니게. 그러니까 계속 바깥을 찾아 나서다가, 찾아 나서지 않고, 딱! 돌이켜서 문득 궁금해하든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득 궁금해하든 밖으로 찾아 나서든 자기를 이 궁금해하는 이것이 법이다. 이 자기를 확인하는 것. 그러나 보이지도 듣지도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수 있으면 아는 나와 아는 것이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알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상하에서 알수 없다.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알미라고 하니까 뭐 내가 아는 거 이런 게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지. 법을 확인하는 알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의식이라는 표현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지만, 써도 틀리고 안 써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이것만 있지, 내가 법을 깨닫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 내가 있으면 그건 그 법은 사라져요. 나와 법이 둘로 나뉘는데 어떻게 내가 법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